대통령이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갖고 온 서류를 보고 자기가 옮겨준 것에 불과하다. 전면 부인하신다는데 현장에서는 다 부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소식입니다.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이 당시 어떻게 상황에 대처했는지를 보고하는 기관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 가장 안일하고 무대책이었던 기관은 청와대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오전 9시 19분 YTN 보도를 통해 침몰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데 이후 5시 대통령이 대책본부를 찾을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10시 서면 보고를 안보실장에 올리자마자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서 해경에 지시를 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간단 없이 20,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똑같이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라고 나와서 얘기하실 겁니까?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뭘 하고 계시는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청와대에선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일 사고 상황은 서면이나 전화로만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전까지 대통령은 대면 보고도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단 한 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새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물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상소를 잃은 조선시대입니까? 의원들이 청와대의 책임을 따지자 김 실장은 선장과 기업 그리고 공무원의 태만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난 것은 첫째는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될 선장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직원들 그 우리 선원들 저 우리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것이 첫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이 배를 잘못 고치고 병인수를 없애서 이렇게 되고 그 정도로 해주시고 우리 국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태만과 적폐가 있습니다. 김 실장의 답변에는 청와대의 최종 책임, 즉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는 빠져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였습니까? 아닙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그런 재난에 있어서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더 크다. 저는 오늘 여기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응하러 나왔지 무슨 책임을 피하거나 회피하고 변명하기 오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거듭 청와대, 특히 대통령의 책임을 최소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이런 것을 지휘한 일은 없습니다. 해경이 들어가서 깨고 들어가서 학생들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회피성 답변은 의원들의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그 지휘 책임자들을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재난을 관리하는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은 청와대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에 타워가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김 실장.
그러나 이번 참사로 드러난 인사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그 초동 대처 실패,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과 승객들이 죽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잘못되고 잘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 대통령의 책임까지 뒤집었으며 대통령을 한사코 보호하려 했지만 정작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 보고는 10일 청와대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를 지켜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자가 없고 다 나는 책임 없다.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무슨 국가를 위한 사람들인지, 저 사람들이 차라리 없으면 차라리 국가가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배가 침몰했을 때 해경이나 해군이나 다 언저리만 돌았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 3일 동안 그렇게 언저리만 돌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저리만 돌고 있는 거죠. 정확한 사고 원인, 정부의 어이없는 대처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등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아직 국정조사 일정이 남았다며 문제를 해결할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또 조직 간의 여러 가지 어떤 합의, 그죠? 공조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국조를 통해서 그 틀을 좀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겠다.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부실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들 자료를 안 주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국정조사가 안 열리게 하거나 열려도 시간을 짧게 하거나 막 발언을 짧게 하거나 진상을 규명하러 가는데 쓸 수 있는 노력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 같고 기관 보고를 끝낸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한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기도한 것 기억나시죠?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는 권세영 과장인데요. 권 과장의 자살 기도로 국정원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습니다. 이후 권 과장은 기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불구속 기소돼서 요즘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 과장이 증거 조작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물론 검찰 측 증인의 진술서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유우성 씨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유 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던 임모 씨도 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임 씨가 유 씨를 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직원이라며 찾아온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유 씨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이들은 검찰을 사칭한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임 씨에게 유 씨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서가 국정원 요구대로 작성됐고 내용도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그 중문의 진술서를 써주긴 써줬지만 그것은 사실 그 갖고 온 서류를 보고 자기가 옮겨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검찰을 또 몇 번 더 가셨다면서요? 아, 그게 뭐 예쁘고 있다고 그래. 아, 그거 뭐 물어봐, 또 물어봐. 그건 뭐야? 그럼 그대로 했지. 검찰 수사 결과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임 씨를 찾아가 엉터리 진술서를 쓰게 하고 증인 출석도 요구한 사람은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블랙 요원 권세영 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임 씨는 중국의 출입경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 과장은 미리 준비한 메모를 능통한 중국어로 설명하며 유우성 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과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국정원 김보영 과장과 함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회신 공문과 주선양 영사관 이인철 영사의 허위 확인서 작성도 공무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과장은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한 언론과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인터뷰를 한 뒤 승용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권 과장의 자살 시도와 기억 상실 주장으로 당시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우성 사건을 맡았던 실무진 차원의 범행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과장을 시한부 기소 중지했던 검찰은 지난 1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과장은 지난 8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가림막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4시간 넘게 계속된 재판 동안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고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기억상실증에 시달린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간첩 증거 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도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판에 들어가는 거 좀 고민이 많았고요. 사실 전혀 보고 싶지 않던 얼굴들이어서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정말 했다는 이 사실에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또. 유 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유 씨에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본인이 거부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이처럼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국정원 직원들은 협조자들이 알아서 조작했고 자신들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위조 서류는 유우성 씨가 정식 발급받은 이 서류에서 관인을 복사해 만든 건데요. 협조자는 국정원 김 과장이 이 서류를 주면서 위조를 부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과장은 서류를 주기는 했지만 위조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협조자가 뉴스타파 방송을 보고 자신에게 먼저 전화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한결같이 증거조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짜라고 믿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전면 부인하신다는데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선양에서는 다 부인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신 중국 국적의 협력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정원 문서 위조를 도운 김원아 씨 증인신문에서 국정원 측 변호인단은 문서 위조 의혹을 폭로한 뉴스타파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6일 국정원 증거 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유성 씨 측이 중국에서 확보한 진본 문서와 현지 확인 취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측 변호인단은 협력자 김 씨가 이날 뉴스타파를 보고 먼저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와 대책 마련을 제안했고 중국 문서도 김 씨가 알아서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보영 과장이 먼저 연락해 뉴스타파를 보라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음 날 만나 처음엔 제3자가 유 씨 관련 공문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결국 가짜라도 문제없으니 어떻게든 구해달라는 김 과장의 거듭된 요청에 한국 국적 취득을 기대하고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김 씨가 보냈다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김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김원아 씨가 2월 말 중국에서 모든 것이 자신 혼자 소행이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내용으로 김 과장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메시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국정원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김 과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김 과장의 휴대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국정원 직원들이 전면 부인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검찰 공소 사실에
빈틈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중국 공문서 조작의 출발점인 이 허룽시 공항국 출입경 기록의 위조 혐의가 모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변경한 공소장에서 이 출입경 기록에 대해 위조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입수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 측이 위조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증거인 출입경 기록은 위조로 기소된 바 없는 반면 그 회신 공문에 대해선 위조로 기소됐다며 차이점이 무엇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검찰 측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실한 검찰 수사에 빈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사실과 중국 당국의 답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법리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 공판검사들 그리고 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죠. 증거 위조 과정을 보면 국정원과 담당 검사들이 한 몸으로 움직인 정황이 많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검찰 내부 대책 문건에서도 담당 검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협조자를 통한 비정상적인 문서 입수 경위를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언급돼 있습니다. 유성 씨의 진범 문서가 국정원 측의 증거 조작에 역이용된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성 씨 측의 진범 문서가 법정에 제출된 것은 지난해 12월 6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문서 사본이 국정원 김 과장을 통해 협조자 김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김 씨가 위조한 산업 변방참 답변서도 유성 씨 측 문서의 관인을 그대로 옮겨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진범 문서와 국정원 위조 문서의 관인을 확대해 겹쳐보니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위조 문서의 검사참에 검자가 한 획이 더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도장방에서 정교하게 작업하지 못해 포개져 있는 글씨까지 옮겨온 곳입니다. 조금만 확대시켜도 그 지우기 툴 같은 경우로 살짝 지우면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일 텐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손도 안 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초보든지 뭐 시간에 쫓겼든지 성의가 없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형태다. 검찰의 문서 감정 보고서는 두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만 언급했을 뿐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에 위조된 연변 공항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원아 씨는 최근 뉴스타파와 서면 인터뷰에서 국정원 김 과장이 유성 씨 관련 문서를 모두 갖고 있었고 담당 검사들에게 위조 사실이 발각될지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성 씨 변호인단은 유 씨의 증거 문서들이 법정에 제출되자마자 국정원을 거쳐 위조 업무 협력자에게 넘어간 점으로 미뤄 처음부터 위조 목적으로 문서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반대되는 똑같은 기간에 반대되는 문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제출됐습니다. 이래 흘러간 과정을 보면 묵시적인 지시라든지 명시적인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과 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공소유지 차원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해 담당 검사들을 통해 유 씨의 증거 문서들이 국정원에 전달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정신입니다. 이병기 후보가 곧 국정원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새 원장을 맡더라도 과연 국정원이 제정신을 차릴 것인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이병기 후보는 청문회에서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이 묻자 재판에 계류 중이라 가타부타 말할 성질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유죄로 판결되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직원들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뉴스타파 보도로 두 번째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이 드러났는데도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도 없습니다. 유성 씨 사건이 발생한 뒤에 또 다른 조작 사건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간첩 조작을 해오고 있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즉시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텐데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27년 동안 각가지 사건을 취재하고 많은 국가기관들을 상대해 왔습니다만 간첩을 조작했다는 치명적인 보도가 나와도 꿀먹은 벙어리 신용을 하는 국정원 같은 기관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모른 채 한다고 해서 이 엄청난 문제가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부디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대로 국민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